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언제 들어도 정겹고 마음이 찡해지기도 하는데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모성애가 언제나 든든한 느낌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부산경찰의 페북페이지에는 한 할머니가 거리에서 보따리 두 개를 들고 계속 서성거리길래 신고가 들어왔고, 파출소로 모시고 가도 딸이 아이를 낳았다고 보따리만 부둥켜 안고 계셨고, 동네에 수소문을 해보니 정말로 딸이 출산 후 입원해 있는 엄마라고 하여 딸이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보따리에 싸놓은 식은 미역국과 나물 반찬, 흰밥을 내어주셨다고 한 사연이 올라오기도 하여 큰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여러모로 레전드가 된 어머니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편의점에서 자동차 난동 부린 어머니입니다. 작년 가을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에는 미니스톱에 들어가 있는 제네시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영상을 보면 편의점 안에서 계속 차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요. 경찰이 차에서 내리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내리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전진과 후진을 하면서 완전히 편의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까지 발사했고 난동 20분 만에 체포되면서도 법대로 하라며 큰 소리를 치기도 했다는데요. 끝까지 잡혀가면서 편의점 점주와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들은 정말 널리 널리 퍼졌고 어머니는 딸의 그림이 출품되지 않았다는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니스톱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딸이 그림을 제출했는데 점주가 일부러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편의점 점주는 그림을 택배로 잘 보냈지만 택배 운송 중에 분실이 되었고 그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계속 와서 난동을 피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5만원을 달라고 해서 5만원을 줬는데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며 지속적으로 찾아왔고 딸이 1등이 될 수 있었는데 그림이 분실돼서 1등이 안 됐다면서 계속 협박을 했다는데요. 심지어 2년 전에는 차로 병원에 돌진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당연히 엄마는 특수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로 구속이 되었다고 하네요. 모성애가 광기를 만나면 이렇게 되나 봅니다. 다음은 상한 김밥으로 면회간 어머니입니다. 저 같은 아재 세대라면 좋은 생각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2006년 11월 호에는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 하나 올라옵니다. 의경 출신분들은 알겠지만 훈련소에서의 교육이 끝나면 경찰 학교로 또 가서 교육을 받는데요. 경찰 학교에서는 딱 한 번에 부모님 면회의 날을 줍니다. 당연히 이때는 거의 모든 부모님과 여자친구 등이 함께 아들을 보기 위해 맛있는 음식과 함께 면회를 오는데요. 저도 의경을 나왔는데 이날 먹었던 치킨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둔 한 의경은 면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어머니가 오지 않으셨다는데요. 면회 시간은 끝이 났고 결국 쓸쓸히 생활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교관이 오더니 어머니가 새벽에 오셔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데요. 정말 면회실을 갔더니 어머니가 계셨고 거기서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손수 싸온 김밥과 치킨을 황급히 아들에게 내어줬다는데요. 김밥은 쉬어 있었지만 아들은 맛있게 상한 김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면회하러 오시던 길에 역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고 돈이 없던 어머니는 시민들에게 길을 물어물어서 걸어오셨지만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오래 걸려 이틀 만에 오셨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들은 경찰학교에서는 경찰학교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하룻밤 경찰학교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고 심지어 조교와 교관, 동기들이 돈을 모아서 어머니에게 전달했는데 무려 300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경찰학교로 걸어가셨을 어머니의 마음은 상상조차 되지가 않네요. 다음은 쉽지 않은 출산한 어머니들입니다. 러시아의 26살 임산부인 알렉산드리아 마트로소바는 시베리아의 한 숲에서 진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임신 40주였지만 낚시 여행을 간 건데요. 진통을 느끼자 가족들은 SUV로 그녀를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그 SUV는 늪지대에 갇혀버렸고 그 근처에는 곰들의 발자국들도 많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구조요원들 역시 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 걸어서 가족에게 다가갔고 곰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몇 시간 동안 총을 쏴서 소리를 냈다는데요. 다행히 거기서 여자아이를 출산하였고 모두 건강하게 병원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와 비슷한 일은 미국에도 있었는데요. 2017년 여름에 어마라는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미국 플로리다주를 강타합니다. 그런데 플로리다에서 살던 한 산모는 새벽 3시에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다는데요. 911로 전화했지만 강풍과 폭우로 구조대원은 출동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시간 후에 911로 다시 전화가 왔는데요. 산모는 출산이 시작되었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렇게 소방구조대는 원격으로 출산을 지원했다는데요. 인근의 산부인과 의사는 전화로 탯줄을 자르는 방법과 묶는 방법 등을 설명했고 산모는 혼자서 출산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정말 탄생 설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아이를 구한 어머니입니다. 2008년 스촨성에서 일어났던 대지진은 8.0 규모로 굉장히 크게 터졌던 재난인데요. 약 7만여 명의 희생자가 나온 대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난리통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도 그 생존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발견되었다는데요. 이미 숨진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있었고 포대기 안에서 휴대전화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널 사랑했다고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윗옷을 머리 위로 벗어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고 고개를 푹 숙인 채 100일 정도 된 딸을 안고 숨져 있었던 건데요. 또 다른 한 젊은 부부는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려 공간을 만든 후 그 안에 3살 배기 딸을 넣어 딸의 목숨을 지켜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본물을 오해한 어머니입니다. 2018년 지식인에는 선생님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딸아이 학부모 방문의 날이라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방학 동안 쓴 시를 낭송했다고 하는데요. 시에는 가을바람 봄물 터지듯 우리에게 내달려오고 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말을 오해했고 엄청 당황했다는데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담임 선생님도 가만히 있길래 선생님한테 가서 따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어떤 거 말씀이죠? 라고 물어봤고 봄물이 문제라고 하자 선생님은 네? 라고 되물어 보았고 어머니는 선생님한테 막말을 했 다는데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본을 삭히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본물 터지다 라는 항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요일에 딸아이를 어떻게 학교를 보낼지 걱정이고 맘카페에 올리면 누군지 알 것 같아 지식인을 올렸다는데요. 사과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당연히 사과를 했는지 궁금하다며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요. 작성자는 본인이 하기엔 그래서 남편에게 시켜 아내가 외국에 오래 살아 오해했다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글 작성자를 비난했는데요. 작성자는 왜 오지랖을 부리냐며 악플 달면 신고를 한다고 했고 해당 질문은 성지가 되어 꽤나 오랫동안 놀림을 받다가 삭제되었습니다. 정말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구하라법은 꼭 통과가 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